16.4 이터레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트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란 아마도 가장 중요한 모듈 중에 하나가 이터레이트죠. 어떻게 통제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라고 해서 스트럭처 하나 만들었을 때 커런트와 넥스트 두 개의 필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아니니까 굳이 라이프타임을 지정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터레이트라고 하는 트레이트입니다. 이터레이트를 임플리멘트하는데 임플리멘트할 때는 넥스트라고 하는 펑션 하나만 하면 돼요. 그리고 타입 아이템, 그죠? 타입 아이템 지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U32로 지정을 했습니다. 피보나치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니까 얘가 U32잖아요, 그죠? 그리고 넥스트 이제 펑션을 우리가 임플리멘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임플리멘트라고 있어요. 리턴 되는 거는 이제 옵션 타입입니다. 옵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죠. 예, 옵션 sum 아니면은 none 둘 중에 하나입니다. sum에서 뭔가가 들어있는 여기 넣든가 아니면은 혹은 none이 넣든가 둘 중에 하나가 리턴 되지. 지금은 sum은 t인데 이 t가 지금 현재는 u32니까 u32가 리턴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이제 여기 우리가 스스로 여기 코드를 구성한 게 셀프의 커런트와 셀프의 넥스트를 합쳐서 뉴 넥스트를 만들고, 그죠? 뉴 넥스트를 셀프의 넥스트에 담고, 그죠? 셀프의 넥스트는 셀프의 커런트에 담고. 그래. 그러니까 뮤터블이에요. 뮤터블로 불러온 겁니다. 레퍼런스 스트럭트를 가져올 때 처음부터 뮤터블로 가져왔죠. 자, 그런 다음에 썸의 셀프의 커런트를 리턴하는 겁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예요, 이거는. 그죠? 그 피보나치 수열은 끝이 없으니까 절대로 none이 리턴되진 않죠. 무한히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피보나치라고 하는 펑션도 하나 승인을 했습니다. 피보나치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보나치 해서 피보나치를 호출하게 되면 커런트는 1, 넥스트는 1.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하나 리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컨스트럭터 펑션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컨스트럭터 펑션입니다. 그리고 메인을 볼까요? 메인 보시면은 이제 메인에서 시퀀스는 0에서 3. 렌지잖아요. 렌지는 자동적으로 이터레이터를 임플리멘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임플리멘트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 프린트에서 시퀀스의 넥스트 하면은 이 중에 이것들이 똥똥똥 튀어나올 겁니다. 뭐가 튀어나오냐니까 썸 제로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썸1 나오고 2 나오고 3은 포함이 안 되죠. 따라서 여기서 난이 나오겠죠. 난, 그죠? 렌지는 기본적으로 이트레이트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고 있으니까 요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도 기본적으로 이터레이터를 임플리멘트하고 있습니다. 트레이터. 그런데 얘는 썸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썸 속에 있는 것을 리턴해요. 썸 뭔가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알맹이만 딱 뽑아서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T. 자, 그래서 프린트 출력하라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요. 위에 있는 요 녀석이 리턴되는 것은 보시면은 이렇게 리턴됩니다. 이렇게 리턴되는 것이 요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 요 부분 포에서 되는 것은 요렇게 출력돼요. 알맹이만 똥똥똥똥 뽑아내는 거죠. 썸 내에서, 그죠? 썸이 아니라 썸 내에 있는 T만 뽑아내고 있는 것이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를 호출했습니다. 피보나치 하면은 뭔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테이크 포를 했어요. 피보나치를 호출해서 여기에 리턴될 거 아니에요? 여기 리턴됐는데 여기서 피보나치에서 테이크 포 하면은 앞에서부터 하나씩 두 개씩 뽑아내는 거죠. 뽑아낸 결과가 여기 있는 요겁니다. 1, 2, 3, 5를 뽑아낸 거예요. 그게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건 레인지이고, 레인지를 디폴트 레인지가 임플리멘트한 이트레이터 넥스트 메소드를 호출한 거고, 이거는 피보나치이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 피보나치에 대해서 스트럭트에 대해서 우리가 임플리멘트한 요 넥스트 있죠? 얘가 호출되는 겁니다. 그죠?
얘 곱슬되어서 테이크 하나 둘 셋 네 개. 이걸 콤비네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일단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떻게 서 이렇게 동작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다뤄봅니다. 중급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뤄요. 여기서는 스키포 4개를 빼고 그 다음에 4개를 가지라 가져오라 하는 말이에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번에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도 기본적으로 이터레이터를 임플멘트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플멘트 하지 않더라도 디폴트로 임플멘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레이의 이터를 그래서 이터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땅땅땅땅 뽑아내죠. 썸 뭐뭐 썸 이 썸 포 난 이렇게 요 경우에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넥스트로 호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 이는 포인 그러게 되면 포인은 이걸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알맹이만 뽑아서 리턴합니다. 레퍼런스 1이잖아요. 레퍼런스 1은 다시 찾아 들어가서 1을 찾아서 뽑아내죠. 이걸 코올젠이라고 그럽니다. 코올젠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코올젠 해서 뽑히 나오는 것, 그 결과가 밑에 있는 이 결과입니다. 1, 3, 5, 7 이렇게 뽑히 나왔죠. 그죠? 자, 상당히 재밌죠. 자, 여기 이트레이터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건데 요 특히나 마지막에 있는 이런 것들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또 중급 과정에서 중급 3년생에서 아주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본적인 개념들만 한번 쭉 봐두시기 바랍니다.